널 기다렸어. 네, 오늘의 마지막은 창식할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진짜 말이죠. 오늘 경기를 한번 쓱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뭐 30번째 경기를 넘어서 31번째 경기고 두 경기가 사라졌지만 네. 일단 지금 선수들이 오늘 진짜 다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졌고요. 게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그 과정과 결과가 재미있으면 네. 보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큰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재밌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응도 보고 있는데 되게 예. 재밌더라고요. 지금 커뮤니티 반응 봤는데 가히 네. 폭발적입니다. 네. 그런가요? 아, 네. 저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 이 선수들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 최성일 선수는 뭐 지금 멘탈이 솔직히 많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안 깨진다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알파고죠. 네, 깨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뭐 코치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던 네. 뭐 누가 와서 조언을 해주던 네. 잡아야 돼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누구의 조언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 듣지 왜냐하면 않는 것이 아닌데 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요. 귀를 막은 게 아니라 네. 귀가 막혔어요. 네. 네. 자연스레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네. 그런 조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직하게 뭔가 본인의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김도우 선수와 이현미 선수의 경기 죄송합니다. 네. 네. 최성일 선수와 지금 이제 김준희 선수의 경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번 경기가 펼쳐지게끔 만든 장본인 그리고 그 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 네. 최성일 선수예요. 이 5승 5패를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팬 여러분들께서 왜 석양이 진다라고 할까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낮에 이기고 밤에 지니까 석양이 지니 성일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막판을 이기면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는 최고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이 밤이? 그럼요. 예? 네. 그게 좋겠죠. 네. 최성일 선수는 진 것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이겼을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면서 마지막 승리를 과연 찍을 수 있을 것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최성일 선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석양이 진다 이건 이제 오버워치의 맥크리 대사기도 해요. 네. 궁을 켰을 때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저 네. 반대되는 선수 아, 오늘 뭐 대단한 네. 경기 펼치고 있는 김준희 선수예요. 낮저밤이 저는 김효진 선수가 말이죠. 글로벌 파이널에서 트로피를 거머쥘 때 이미 밤에 이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밤에 강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낮에 굉장히 약한 친구구나. 그러면 밤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네, 밤의 왕자입니다. 밤의 왕자. 네, 실제로 글로벌 파이널 우승할 때 말이죠. 예.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고 네, 이게 뭐죠? 트로피를 거머쥐는 김유진. 그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평행이론일 수도 있다. 네. 그건 그 중심에는 네. 밤의 왕제 낮저밤이가 안 봐도 바로, 네. 안 봐도 밤의 왕제입니다. 이제는 네.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네. 아유 그렇죠. 갑자기 저버리면 네. 낮저밤이가 그럼 낮이 밤이가 아, 낮저밤 쪽가요? 네. 낮저밤이 낮저밤죠. 네. 둘 다 지는 거죠. 자, 새벽에 예. 지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가시죠. 뭘 가요? 자, 최성희 선수와 김주진 선수의 경기 준비 마쳤습니다. 경기 출발. 눈물이 납니다. 네. 아,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 중요한 경기. 첫 번째 선수 최성일 선수입니다. 나디 밤도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경기 내에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한 마지막 경기예요. 자,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김유진 선수입니다. 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김희진. 그만 좀 하세요. 김희진의 시간. 저 진짜. 네.
너무 웃긴데. 아니 저는 되게 지금 진지한데요. 아 예, 아, 예. 저도 진지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 김진 선수 예.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은 경기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네. 마지막에 딱 나온 타이틀이 밤의 왕제. 김유진 선수가 우승했었던 1억 원의 대회 세 차례가 있었죠. 다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끼치는데요? 네. 네. 아니 낮에는 다 이겼어요. 최선희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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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밤에는 약간. 네. 이제 잠시만요. 이제 저 죄송한데 우리 진짜 진지해질 때가 왔습니다. 네. 네 마지막 경기. 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다가 저녁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해서 밤의 왕제. 아 어떻게 포장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 더 이상의 포장이 필요합니까? 네. 이렇게나 잘하는데요. 황제면 뭐든 좋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게 김유진 선수예요. 네. 그리고 김유진 선수는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을 거예요. 네. 네. 지고 있다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집중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죠. 제가 MSL 할 때 세 분의 중계진이 다 빵 터져가지고 거의 마이크에 아예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예. 웃음 소리만 네. 들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지금이 네. 그 경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 일단 네. 갈렸어요. 한쪽은 네. 사도 그리고 예. 양 팀을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나 네. 그리고 당사자들 그리고 그렇죠. 코칭 스텝은 진짜 지금 속이 타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웃고 있지만 양쪽의 스텝들 감독은 진짜 뭐 진짜 이게 살아오는 판이에요. 네, 분명히 이제 강두경 네. 감독도 경기를 지켜봤을 때 최성희 선수가 오전에 페이스를 이어만 갔으면 네. 프로리그에 즉시 투입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못했고 차지훈 감독도 분명히 처음에는 1승 4패로 져줘했지만 가면 갈수록 잘하니까 오히려 힘을 네. 넣어줬을 거예요. 정말 잘하죠. 네. 아, 정말 잘합니다. 자, 김윤희 선수와 최성희 선수의 대결. 그 중요한 대결에서 일단 두 선수가 이제 펼쳐지는 전장을 선택을 했고 그 전장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스타리그 맨 처음에 온게임넷에서 네. 네. 중계를 했을 때 제가 4강에서 0-3으로 지고 있다가 4-3으로 역전을 했어요. 오. 그만큼 할 수 있거든요. 김유진 선수도. 그러니까요. 네. 하다 보면 또 마지막까지 해서 한 점을 가질 수 있고 지금 그걸 위해서 달려온 선수가 김유진 선수거든요. 아, 하나로 줄었습니다. 사도 근데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과충전! 됐고요. 자 범위 밖으로. 네 그래도 이거 정찰을 쉽게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고 이 괜찮습니다. 그만큼 최성일 선수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김유진 선수 추적자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게 추적자 찌르기라는 게 빠른 멀티 그리고 테크 위주로 탄 상대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자 추적자 찌르기 과충전 한번 빼놓고 나서 두들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 8추적자죠 총. 그쵸 추적자 8기. 네. 6추적자. 아 이게 예언자는 떠나되 공과 빨리 나와야겠는데요? 네. 근데 최성현 선수 네. 이게? 추적자 뽑아주긴 했어요 다행히. 네. 아 그럼 균형을 일단 맞추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탑이 한 개면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점사하겠다는 건가요? 김유진 선수? 넓게 피죠. 아니면 모았다 점사. 일단 깨고 빼죠. 이거 맞는 거 빼고 깨지나요? 빼고 자 이러면 예언자 들어보겠습니다. 예언자 그쵸 들어가야죠 예언자. 자 뒤쪽에 예언자 김유진의 반응 늦죠 3킬 3킬 한번더 네 과충전을 아까 한번 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과충전이 한 방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볼까요 앞에 볼까요 정면. 연결체를 찍어야 돼요. 잡혔어요.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안 돼요. 네, 네 들어갈 이유 없죠 김유진. 추적자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김유진 선수 본진의 추적자를 소환해야 돼요. 그렇죠. 추적자에 남아 있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둬낼 수도 있어요. 자 연결체 파괴되면 이것도 카네르입니다. 자 거둬낼 수 있나요 최성현? 거둬냅니다 최성현. 자 5-4 자 5-2 4-2 이게 김유진 선수는 뒤에 예언자까지. 취재 선수가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기적적인 와 기사회세. 네 잠깐의 그 5분 네. 동안의 쉬는 시간이 와 최성희 선수에게 재충전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달콤한 유신 결국에는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김유진. 이게 김유진 선수가 후속 추적자를 본진에 소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충전이 한번 빠졌기 때문에 본진의 추적자를 소환했는데 결국 정면 추격자에서 밀리면서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힘든 싸움이었지만 마지막에 와 올라가는 결국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최선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집중을 흐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을 믿은 결과죠. 그에 반해서 김윤희 선수는 너무 아쉬워요.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네, 그 한 수를 놓치면서 패배를 하게 되네요. 진짜 아쉽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빠른 쥐지가 김유진 선수의 현재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빨리 경기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아, 최성현 선수가 진짜 그 5연패를 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약간의 그 묵직함과 그 노련함까지 경비를 내주면서 스타리그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힘든 싸움 하지만 결국엔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는 최성현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여정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말 꺼내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든 싸움이었어요. 김도호 선수와 고면 선수도 올라가는 일단 김도호 선수 좀 편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면 선수가 올라갔는데 뒤에 이제 김유진 선수가 최성현 선수를 잡아채고 막 흔들어 비틀면서 올라가길 원했었거든요. 하지만 최성현 선수 마지막에 본선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뭐 최성현 선수가 뭐 이전 경기에서는 다 졌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를 하면서 진출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김도호 선수, 고명재 선수, 최성현 선수 어떻게 보면 사실 비조가 또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네. 경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 본선 진출 확정 지은 3명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